요소를 망치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거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얘기할 세 가지를 오늘부터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스입니다. 2022년 올해 서른이 되신 분들이 보니까 93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에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저도 서른이 됐을 때 당시가 그닥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죠. 서른이라는 나이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른이라는 어감은 조금 남다른 느낌을 줄 겁니다. 20대가 끝나고 앞자리에 3을 달고 나면 어떤 분기점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불안하거나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른이라는 나이를 꼭 집어 얘기 시작했는데 사실 서른이라는 나이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나이에 있으시더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서른 혹은 마흔, 뭐 쉰의 나이에서도 뭔가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변할 힘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히 서른이라는 나이를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서른 정도가 되면 어렸을 때 몰랐었던 것들도 깨닫고 본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인생관, 버려야 할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얘기할 세 가지를 오늘부터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눈앞의 작은 욕구가 아니라 큰 욕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쌓고 정진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죠. 하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익과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면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곧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소확행의 함정이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미리 세워놓은 계획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야 할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당장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욕구들이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올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저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불필요한 소비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짧은 만족을 느끼는 데 주력하죠. 혹은 올해는 부지런히 시간 관리를 잘해서 능력치를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도 당장의 늦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확행에 서서히 중독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거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게다가 이 작은 행복만으로는 궁극적인 욕구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빠르게 휘발되어서 사라져버리는 행복의 갈증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소소하고 1차원적인 행복을 누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눈앞의 원초적인 욕구들을 이겨내고 보다 더 궁극적이고 확실한 욕구에 매진하는 것을 지금부터 꼭 연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상상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상상의 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주 말씀드려왔죠. 긍정적인 상상으로 스스로에게 좋은 암시를 불어넣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상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감부터 들고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굴레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은 자신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망치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암시를 수시로 듣다 보니까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거죠.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존재, 위대한 스승을 꼭 만나서 성공하는 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무의식적인 세팅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고도의 수준과 몰입 상태를 더 멋있게 잘 해내는 사람의 것이죠.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원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 즉시 원치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심리 메커니즘이죠. 저와 같이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서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한 가지는 내 목표를 가로막는 벽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벽을 마주할 때 벽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벽을 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 어떤 쪽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회생활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집안 빚 2억이라는 빚더미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마이너스라는 출발선에서 시작했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절망적인 벽이었을 겁니다. 저도 그 높은 벽을 보면서 절대 넘지 못할 것이라 믿고 절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벽이라는 의미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설명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저의 20대 때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 자체가 벽이었어요. 마이너스 2억은 첫 번째 벽이었고 제가 창안한 심리 수업은 대한민국에 아직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강의를 할 학원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뚫을 수 없는 벽이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뚫어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시간에 무턱대고 학원에 찾아가서 원장님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내가 하는 수업이 이런 것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몇 명의 증거도 갖고 갔긴 했죠. 그때 이 벽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가진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고 타인을 몰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확신을 하신다면 벽을 넘을 준비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냥 벽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앞에 벽이 아주 높고 단단하게 보이겠지만 일단 넘으려고 마음 먹고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노력한다면 벽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디를 어떻게 밟고 올라가야 하는지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벽을 오르다 보면 점점 더 요령이 생기고 그래서 근육도 생기면서 갈수록 쉬워지게 되는 거죠. 이미 벽을 넘어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벽을 치면서 벽을 욕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벽을 넘어서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될 것인지 확실히 결정하는 것에서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분제가 폐지된 경제 선진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